사람은 누구나 당첨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제일 좋은 건 당첨운을 가장 상승하는 거는 주황이나 빨강이나 이런 색을 많이 입으라는 거예요. 보라색깔, 화이트 색깔들. 운을 상승시키는 운들이 있어. 밝은 색들이 모든 기운을 다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밝은 것을 입음으로써, 희망을 가짐으로써 그 운기가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뭐 주택 청약 복권도 하고 당첨을 바라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당첨운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당첨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네. 승급을 해도 당첨된 거고 또 어딘가 내가 회장으로 대표로 뽑혀도 당첨인 겁니다. 그런데 이 당첨운이 가장 높은 사람들은 그만큼 신뢰도가 많아야 되겠지만 또 어느 순간인가 나는 그쪽이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도 당첨운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붉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당첨운이 잘 되는 사람들은 붉은색을 좋아한다? 밝은 빛을, 밝은 색깔들, 이런 화이트색이나 누가 봐도 눈에 띄는 그런 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알록달록한 색깔들을 입는 사람들이 당첨운의 운에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그냥 누가 봐도 튀니까 아무리 곰보딱지를 가지고 있어도 남의 눈에는 정확히 띄니까 점 하나에 유명인 스타가 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코팅의 점이 있어도 유명인의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눈에 띄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런 사람들은 당첨운이나 특히나 말을 잘한다든가 언변력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당첨의 운이 참 좋은 거거든. 네. 전체적인 건 로또는 글쎄 거의 해박할 수 있지만 제일 좋은 건 당첨운이 가장 상승하는 거는 주황이나 빨강이나 분홍이나 이런 색을 많이 입으라는 거예요. 어두운 색깔보다는 말 그대로 블랙 쪽을 입는 사람들은 멋쟁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정확히 말하면 살을 가리려고 입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보랏빛도 올해 신축년은 보라 색깔, 분홍 색깔, 특히나 화이트 색깔들 이런 색들은 운을 상승시키는 운들이 있어. 기운들이 작년에는 금색이 좋았다면 올해는 보라색이나 붉은색이나 주황색이나 분홍색이나 화이트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꾸 내세우고 남들 앞에 사람들은 봤을 때 지저분해 이거보다는 물론 지저분한 사람도 눈에 띄겠지만 깨끗한 사람들이 더 눈에 띄는 거거든. 저 사람 이미지 엄청 좋아. 깨끗해. 사람 참 깨끗하게 생겼어. 뭐든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깨끗한 색을 밝은 색들이 모든 기운을 다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땡땡땡땡땡땡땡땡 그러니까 주택 청약 넣으신 분들 많이들 보러 오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돼야지 되고 됐으면 좋겠고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런 색들을 저도 옥상에다가 빨간 꽃을 심어놓고 보라 꽃을 심어놨는데 나름 예약도 더 많이 빗발치고 더 좋습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그런 거지만 그냥 심었다는 그 자체에 행복함을 느끼는 거지만 그 보랏빛이 유난히 환하게 느껴지면서 내 기운도 같이 상승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올해는 보라색들 많이, 노란색들, 주황색들, 빨간색들 많이 입습니다. 화이트. 이 속옷이라든가 아니면 뭐 안에 입어도 되고 심지어 뭐 꽃도 심어도 된다고 하니까 그 연관된 그런 색깔에 맞게끔 하면 좀 당첨운이 높아진다는 건가요? 그렇지. 색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거든. 근데 그런 색들이 운기를 가득 갖고 오기 때문에 당첨운의 확률이 물론 그걸 언제 넣고 언제 발표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밝은 색을 특히나 그 당첨운 정말 하늘에서 도와주신 거, 조상에서 도와주신 거, 그지? 그러기 때문에 이 당첨운은 그런 밝은 것을 내가 여러 번 입음으로써
그리고 그 옷을 입고 꼭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짐으로써 그 운기가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뭐든 서려 담아 온다. 한 번에 되는 건 없어. 하지만 두 번, 세 번 낙방을 했었어도 이 운을 버렸으면, 안 됐으면 주워 와야지, 그지? 그래야지 내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서려 담아 온다는 뜻이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